네, 오늘 저기 저 이상수 PD가 아니라 예. 오재훈 PD가 이제 메인 PD가 돼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몇달 전에 어떤 고객 우리 시청자분이 이 방송 보고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20만 원인가 이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저한테 주고 아, 예. 갔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은 이제 우리 저 제작진들 이제 회식하고. 예. 15만 원으로 이제 아세아 재즈 10줄을 예. 샀거든요. 아, 예. 그거를 이제 이상수 PD가 이제 오재현 PD한테 넘기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런 날이긴 한데, 10줄. 내년에도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아세아 재즈 어떻게 보세요? 아세아 재즈요?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싸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워낙에 PBR이 낮아서, 워낙. 예, 워낙 낮습니다. 네. 예. 오 PD님, 내년에도 계속 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약간 좀 이제 지나가는 가벼운 얘기였고요. 예. 내년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고민을 거의 다 끝나셨을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예. 뭐 고민을 더 하실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떤 게좀 있습니까? 간단히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좀 생뚱맞긴 한데요. 네. 첫째도 둘째도 눈높이를 낮추자. 눈높이 낮추자. 예, 눈높이를 낮추자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어떤 경제 성장 속도나 폭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리 자체도 워낙 낮고요. 금리가 3%면 저희 눈높이는 사실 5% 정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은행 이자가 10%면 저희도 한15% 목표로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힘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임대율 자체도 좀 5%를 넘기가 쉽지가 않고요. 힘들고, 힘듭니다. 은행 예금에도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당연히 뭐 리스크 프리미엄 감안해도 한 5, 6% 정도를 목표로 저희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네. 가장 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눈높이를 확 확 낮추자. 낮추자. 예. 괜히 옛날처럼 뭐 1년에 한30% 내보자. 이거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저희 기관 투자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다르죠. 예, 입장이 많이 다르시긴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매매를 빈번히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또 반드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거고 네. 또 정말 종목을 선택을 잘해야지만 효과가 나는 거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을 언젠가는 돌아서겠지 하고 마냥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산업 자체가 뭐 상당히 안 좋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왜 낮추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샀는데 순식간에 1, 20% 수익이 나면 낫다. 그러면 팔아도 되거든요. 사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만 않으면 그 정도면 거의 몇 년치 이자 그러니까요. 수익입니다. 뭐 은행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주식을 나서. 안 하고 목적이 뭐 즐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매매 방식은 좀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눈높이 낮추자. 뭐 금리가 지금 뭐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이자 뭐 3%밖에 안 나오는데 예. 눈높이 괜히 높게 잡았다가 정말 오히려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이런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뵀을 때왜그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프리미엄 비교하는 예, 그 그림을 이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해봤는데 그 아까도 삼성전자에 대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말씀도 이제 주셨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중소형주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상대적으로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싸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좀 무슨 어떤 그 변화가 발생한 건지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 같아서. 네. 그렇죠. 프리미엄 추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이게 뭐 그림만 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100대 대형주의 PBR을 구해봤어요. 자산가치죠, PBR은. PBR을 구해보고 그 외에 650개 중소형주의 PBR을 구했어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14년간.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14년간 평균적으로 대형주가 65%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65.9%요.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중소형주가 PBR이 한 배면 대형주는 1.65배라는 거죠. 항상 65% 비싸다는 거예요, 대형주가.
그게 우리나라의 14년 평균입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가 좀 규명을 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평균은 항상 이 정도. 평균은 64.9. 예. 현재는 65.9% 프리미엄. 예. 뭐 시차가 조금 있긴 한데요. 저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거의 뭐 한 65% 정도에 붙어 있는 거죠. 딱 평균치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항상 65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변한다. 저 그림을 보시겠지만 큰 산봉우리로 세 개를 만들었죠. 야. 그러니까 0이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130을 갈 때도 있는 거예요. 0에서 130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든지 또 급락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1997년, 8년을 보시면 큰 위기가 오죠. 외환위기. 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 선호현상 때문에 대형주 선호현상이 크게 벌어져요. 주식시장에서. 이때는 절대로 중소형주를 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도가 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고요. 예. 저런 큰 위기가 오면 대형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저렇게 뭐 120%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면 시장이 좀 안정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반대로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은. 경쟁자는 다 줄 거 없어요. 대부분 예, 한두 개 기업만 남았거든요. 그 업종에서는. 그 기업은 대박이 납니다. 주가가 한 1, 20배 올라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프리미엄이 0까지 가는 그 순간이 그랬던 거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균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중소형주를 좋아했던 거는 그 프리미엄이 120%까지 간 시점 3, 4, 네. 2년 전에 그랬었죠. 네. 대형주가 매력이 없다고 봤었던 거고요. 지금은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오버슈팅을 해요. 오버슈팅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 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중소형주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과거 같은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위기가 오거나 그렇게 크게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조금 시세는 나겠지만은 이제 뭐 최근에 올해 벌어졌던 일처럼 중소형주가 다 몰아서 크게 오르는 일은 벌어지긴 쉽지 않아요. 이 저희 모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잘 맞았어요, 근데 계속. 그게요. 예. 그 아까 그 그림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올해도 사실은 삼성전자 뭐 한 종목, 현대차, 기아차 요거 몇 개 종목만 좀 갖고 예, 예. 대형주들도 사실 올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4년 동안의 평균 정도의 프리미엄 예. 약 그 수준에 와 있는데 65%. 예.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 대형주 가리시면 안 돼요. 대형주 중에서도 싸면 사야 되고요. 중소형주도 비싼 건 팔아야 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저 그래프를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라든가 한번 보시면서 그 프리미엄이 0에서 120, 30까지 갔다가 한때는 또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하는. 그게 2007년 그 1분기에 벌어졌는데요. 아. 그때는 중소형주의 거품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점을 보시면 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형주 펀드들 그때 많았죠. 유리스몰 뷰티나 그러니까요. 동양 중소형 고배당, 뭐 신영의 마라톤 펀드나 이런 거꾸로 펀드가 연간 수익률이 124%가 난 게 있었어요. 그때. 그때가 그, 네. 아. 그 중소형주가 가장 큰 시세가 났었죠. 저때 저 예, 2006년 7년. 2006년 아. 말에서 7년 1분기까지입니다. 그게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비쌌던 거죠. 저 국면에서는 대형주보다. 예, 그리고 4년 동안 이거 대형주 시세가 지금 이어졌다가 이제 올 한 해 중소형주 시세가 크게 분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 그림을 보면은 한 번 더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밑으로. 65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한 0 근처까지 한번 갔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예, 그렇게까지 강한 경기 회복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뭐 3, 40%까지 근처는 갈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이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싼 주식을 예,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성장주 얘기를 잠깐 중소형주의 성장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면은 뭐 경기가 어려울 때 성장주가 더 빛이 난다 해가지고 왜 막 그렇죠 그 예, 예, 모바일 게임주들 예, 막 예. 엔터 예. 해가지고 엔터 주도 상당히 한때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예 쌌을 땐 좋아했었죠 그런 주식들이 이제 내년에 또 과연 또 한 번 더 빛을 발할지 좀 이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저 우리 이청구 사장께서 내년에 성장주로 주목하고 있는 그 컨셉, 그 뭐 산업이랄까, 업종이랄까, 그런 것도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그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조건 이익이 늘어야 돼요. 이익이 늘어야 된다. 네, 성장을 하고 이익이 늘어야 되거든요. 아.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늘 수 있는 옵션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경기가 썩 좋지가 않고 글로벌리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인데 이 와중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있다면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이 올랐던 거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슬림화되겠죠. 올해 주도했던 뭐 바카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반 이상은 실적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거고요. 탈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더 느는 기업들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익이 늘어야 되고 이익이 늘어야 되고 매출이 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건 같은 걸 보면 일단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불황에 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해야 되고 좀 지식경제 기반 좀 이런 개념이에요. 가벼운 업종들. 네. 과도한 설비 투자 없이 현금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떤 해결해야만 될 숙제와 같은 산업들 이런 쪽이 좀 그 타켓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보면 뭐 질병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 예, 그래서 뭐 바이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 그다음에 환경은 계속 오염돼 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고 영원한 숙제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물 부족 문제들, 뭐 에너지 문제들 고갈돼가는 에너지. 이런 쪽에 그래서 뭐 어떤 뭐 셰일 가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는 해낼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테마만으로 올라간 주식은 그대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테마주로 분류가 되더라도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익이 늘고 있는지 또는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해 보면은 그 셰일가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 뭐 천연가스, 뭐 도시가스 업체들 주가도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많이 움직였죠. 예. 뭐 얼마 전에는 왜 원자력도 이 수요가 있을 거다. 워낙 지금 저 전력 공급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또 그쪽에 대해 상당히 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에너지가 사실 내년에도 되게 화두일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쪽이 조금 부각될까요? 내년에는 에너지 쪽에서 보면. 내년에도 결국은 이제 어떤 유가나 이런 가스 가격 자체가 좀 안정이 되면서 어떤 뭐 셰일 가스가 결국은 많이 대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 시대의 흐름인 거죠. 굉장히 큰 혁명이거든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긴 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막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수혜를 받는지는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2년도 이 배당 투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주식을 사야 연말 배당을 이제 받는 자격이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갈수록 사람들 저금리 시대인데 배당 투자 이런 거 관심이 저는 더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뭐 KT 이런 거 배당 수익률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그렇죠. 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향후 3년간 2천 원 이상 배당을 하겠다고 회사가 발표를 한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 주가가 지금 4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3만 7천 원인데. 예. 그러면 2천 원 주면 5%가 넘죠. 아. 예. 하루에 5%면. 그러니까 하루 사면 5%인데. 그렇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매력 있는 거고요. 근데 배당, 이제 최근에 좀 올랐다 해가지고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해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눈높이가 아시다시피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5% 벌 수 있으면 저희는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요. 단지 이제 뭐 배당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권리가 없어지면 연초에는 주가가 빠집니다. 이제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너무 이제 배당주로 많이 인식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오래 있고 걸리고. 게다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배당을 잘 주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훨씬 부담이 덜하고 또 배당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또 내년 연말 되면 또 올라갈 테니까, 걱정이 없거든요. 올라가면 파시고 안 올라가면 배당을 받으시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3년 증시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에도 올해 뭐 이런
대선 투기주들, 그 정치 투기주들 막 해가지고 예, 손에 엄청 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저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 이채용 소장님께서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짤막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금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이 시대의 트렌드나 어떤 추세, 이런 경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건전한 테마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실적 호전 테마라든지 이런 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전히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만 올라가는 주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내년에는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마주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바카라주든 어떤 주식이든지 반드시 실적이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더 실적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기업에만 주목을 하신다면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저 한국 밸류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이 정말 예. 더 빛나는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